여기 저쪽이 볼프스파크 쪽이거든요. 저기에 있는 그 볼프스파크 프리드리히샤인에 그 일본식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 처음에 갔을 때 와 저기 왜 일본 정자가 저기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베를린과의 우호의 차원에서 뭐 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서울정이라고 그 정자를 하나 만들어서 공원에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 한 1, 2년 전에 다시 저기 베를린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각국의 상징?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은. 네. 아마 제가 그 베를린 티어가르텐을 가면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네. 아, 어쩌면 또 베를린을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억들을, 이런 거리들을 잘 찍어놔야 나중에 나도 기억을 잘 하겠죠. 그래도 나름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곳이 되어버렸는데. 아, 정말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다. 아, 참. 제가 솔직히 NBA를 안 붙었으면 일로 안 왔을 거고. 근데 왔는데 병에 걸렸고. 근데 그게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그냥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뭐 다 내 운명이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길 온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병에 안 걸렸으면 아마 어쩌면 대충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도. 야, 여기에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은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제일 큰 갑자기 닥쳐온 죽음이라는 제일 큰 시련을 느끼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좀 뭐라 그러지? 삶이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남들보다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지금 있어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남들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엔 멀쩡해요. 멀쩡하고. 내가 굳이 밝히지 않고 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누구, 뭐, 겉으로 보면은 진짜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올 줄은 몰랐지.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왔는데 이미. 그러니까 건강은 있을 때 미리미리 챙기세요. 나도 만약에 이게 징조라는 게 있었으면은 억울하진 않지.
그러면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진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매년 매년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그잘 본다는 강북 삼성병원에서 매년 매년 받았는데, 진짜 나는 피검사를 해도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가 과연 그 제1형 당뇨의 유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과제가 엄청 많고, 막 거의 뭐 아침 9시에 수업을 하면 저녁 6시에 항상 끝나고, 그게 끝나면은 진짜 밥도 못 먹으면서 과제 준비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거의 뭐 새벽 1~2시 이렇게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생활이 막 겹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여기에서의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뭐 한국 사람도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거를 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뭐그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이뮨 시스템이 그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를 공격을 해서 그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 자체를 전부 파괴를 시켜버렸대요. 왜냐면은 이뮨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 인슐린을 만드는 그 베타 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얘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가끔씩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진짜로 뭐 0.0001% 정도. 근데 그 케이스에 억울하게 걸린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누구를 탓할 수가 있나. 내가 선택해서 여기 왔고, 내가 선택을 한 길인데, 그냥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평생 이렇게 주사로 버텨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거의 우울증처럼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가끔씩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까먹고, 만약에 주사 안 맞으면 갑자기 피크 쳐서 막 목이 타오를 듯이 타올라가지고 막 물을 한 대여섯 컵씩 벌컥벌컥 마실 때도 있고, 뭐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주사를 맞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병에 처음 걸렸을 때에 그거를 나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수업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을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갔어요. 그게 이제 케톤산증이라고, 그 타입 1,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인 사람들의 가장 초기 증상, 혹은 그 당뇨병이 관리가 안될 경우에 합병증처럼 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슐린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니까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소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탄수화물이 계속 쌓이는데, 탄수화물이 계속 쌓이니까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밥맛은 없는데 물만 땡기고, 근데 그 물을 먹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하면은 모든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지방을 태우면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의 구성상 부산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몸에 쌓이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가 케톤산증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렵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지방을 선택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이 지방의 찌꺼기들이 몸에 남아가지고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토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근데 또 화장실 자주 가면은 내 몸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운이 없고 누워있고 말라붙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그걸 모르고 한 2주를 지냈죠. 그냥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 이러다가 진짜 한 1주일이 지나가니까 1미터도 숨이 차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버를 불러서 거기를 갔어요. 그 응급실을 갔거든요. 여기에 대학병원 중에, 아, 여기에 그 독일에서 탑3 대학병원 중에 하나가 베를린에 있는데, 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머전시 센터가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우버에서 내렸는데 이머전시 센터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못 걷는 거예요. 애가 거의 한 세 걸음 걷고 쉬고 세 걸음 걷고 막 주저앉고 막, 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머전시 센터를 갔는데,